저기냐? 어, 우리 집 단골형이 말이야. 춤을 배우려면 저기부터 가보라고 하긴 했는데. 아, 야, 근데 그 형 맨날 외상하거든? 아, 시중에 별로 없대니까. 아유, 진짜. 야! 잘못 온 거 아니냐? 렉스 새끼가 주던 건 절대 막춤이 아니었잖아. 왜 날 보는데? 내가 오자 그랬냐? 한번 가보자 그런 건 너였잖아, 새끼야. 그래서 새벽 4시인데, 인마. 진짜. 야, 대충 끈 거 좀 나와. 어? 아니, 영화 끝났는데. 그러니까 저희가요, 춤을 배우고 싶어서. 근데 아까 보니까 형님이 제일 웃돌이 좋다. 아, 추워. 초차 몇 시 오냐? 메이커입니다. 꼭 드라이클리닝. 담배 있냐? 그거 완전 거지새끼잖아. 그래서 니들 뭘 배우고 싶다고? 춤을 배우고 싶습니다. 무슨 춤? 힙합? 방송 안무? 어, 그니까 저 방송에 나오는 백댄서 춤 같은 거. 백댄서? 누가 백인데? 무대에서 앞뒤가 어딨어서 백이냐고, 임마. 죄송. 잘못했습니다. 잘못했습니다. 가수면 가수고 댄서면 댄서지. 오해 안 타고 춤 배운다며. 연우 씨 안 갈 거야? 너 왜 이렇게 됐어, 엄마? 쟤들은 또 뭐냐? 끝날 때도 만났습니다. 식사부터 준비해. 배고파 뒤지겠네. 해줄게.
이번 냄새야. 야, 가서 씻고. 너, 이도아. 그 넌, 사와라. 뭘요? 라면이랑 계란이랑.